종로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전신의 레인보우 무비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레인보우 무비 어떤 의미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 생각에는 뭐 네. 문화 다양성 이제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양성이라면 또 여러 가지 뭐 키워드들이 우리한테 떠오르긴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무지개가 떠오를 수 있으니 무지개 레인보우 영어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명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그죠. 문화 다양성. 그래, 빨주노초 파남보가 하나의 무지개라는 아름다움을 탄생시키듯이 그렇죠. 네. 다양성이 또 삶의 멋진 가치를 창조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서 될까요? 네, 네 뭐 그 전 쌤이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보는 다양한 삶의 공감들. 뭐 어렵나요? 좋은데요. 네. 네. 아니요, 너무 쉽고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보리. 먼저 보시죠. 네. 바닷마을에 사는 11살 보리는 가족 중에 유일하게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보리는 그런 자신이 가족들과 다른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보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중국집 음식 주문하는 건 보리 담당이었죠.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세상 좋은 사람입니다. 여보세요? 은정아, 여기 짜장 세트 하나랑 짬뽕 두 개 갖다 줘. 밥 먹다가도 부모님의 대화를 보고 있으면 왠지 소외감이 느껴지는 보리. 보리는 제일 친한 친구 은정이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45도. 만약에 그리고 여기 정삼각형 있잖아.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여기 집에 있으면 돼. 누구야? 집에 있으면 혼자인 것 같은 기분. 바다 속에서 뭐 잡으셨냐고요? 잘 안 들려. 크게 말해. 바닷가에서 뭐 잡으셨냐고요? 뭐? 뭘 잡았냐고? 예. 바다 속에 자꾸 자주 들어가니까 귀가 멍멍해가지고 잘 안 들려. 아, 바다 속에 들어가시니까 귀가 그러던 어느 날, 아이고, 보리는 물 속에 오래 있으면 소리를 잃어버린다는 방송을 보고 실행에 들어갑니다. 집에서 잘 안 되자 바다로 나온 보리. 보리가 어디 갔죠? 다행히 사람들이 보리를 구했습니다. 정신 돌아오니? 보리야, 선생님 목소리 들려? 안 들려? 들리면 한번 말해봐. 그런데 보리는 정말 소리를 잃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척 했던 겁니다. 야, 군대에 거짓말하는 거야? 몰라. 소리를 잃고 싶기도 해.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었잖아. 근데 지금 들리잖아.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집에 있으면 혼자인 것 같고 또 엄마랑 아빠랑 정우 보고 있으면 되게 행복해 보여. 뭔가 나만 다른 사람 같은 거? 에이, 다르긴 뭘 달라. 야, 난 집에 있잖아? 엄마랑 아빠랑 말 한마디도 안 해. 난 너 학교 끝나면 아빠랑 낚시하잖아? 그것도 되게 부럽다. 난 집에 가면 맨날 전화 받아. 여보세요, 지겨워. 그런데 저기 저 애들 저기 이거 귀 이거 저 수술시키면은 들을 수 있대. 어?
저 그런데 저기 수술비가 2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이렇게 든대는데 아 괜찮아? 저 수술 시켜줄 거야? 어 괜찮다고? 아 어쩌죠? 보리는 아, 그래. 이모가 말하지 않은 의사 선생님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래. 수술하시고 나서 가급적 물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심한 운동을 할 경우에 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결국 가족들한테 멀쩡한 상태를 들켜버린 보리. 그래 못한다고 몇 번을 말해. 아우 이뻐라. 다름에 관한 순수한 상상. 영화 나는 보리였습니다. 저는 그 나는 보리 볼 때 아주 특별한 형식으로 봤어요. 그 시각장애인 분이 그 관람을 오셔갖고 그분을 위한 또 버전이 따로 있더라고요. 나는 보리가 충분히 그 보이는 것처럼 나레이션을 이렇게 친절하게 입력시킨 그런 영상을 함께 했는데 이거 보면 처음에는 보리가 되게 미웠었어요. 왜 미우셨죠? 왜 저렇게 부모님 힘든데 자꾸 속을 새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보리야, 선생님 목소리 들려? 안 들려? 들리면 한번 말해봐. 그런 입장으로 봤다가 이제 중반 넘어가고 후반으로 가면서 보리가 가진 고민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아주 순수한 마음이었구나를 알게 돼서 이것도 되게 예쁜 시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봤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정리하면서 편집을 해야 되는 보니까 여러 번 보게 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저도 저만의 성격이나 또 저만의 어떤 개성이 또 존재하고 사람들 다 개성이 있어서 쟤들끼리 친하고 나는 좀 이렇게 소외감 느낄 때 그쪽에 이렇게 막 끼고 싶은 마음 되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아주 단순하고 맑은 마음으로 이 영화를 그려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보리의 앞에 미웠던 부분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아, 처음에 진짜로 미웠어요, 보리가. 왜 굳이 저렇게 부모님도 힘든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편견 같아요. 그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힘들 텐데 보리는 왜 지가 멀쩡한데 왜 부모님을 더 속을 상하게 하고 근심거리를 만들까 그래서 처음에 정말 좀 밉게 보다가 뒤에 가서 풀린 게 있어요. 저처럼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네, 네. 당연히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김진유 감독님의 부모님들이 다 농인이셔가지고 네네. 실제 경험이 많이 투영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또 이제 부모님들은 청각장애인이시니까 이제 다 수화로 이야기하시는데 본인은 수화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어쨌든 이제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나도 농인이 되고 싶다라고 어릴 때 마음을 이제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네. 영화 초반에 소원을 열심히 빌잖아요, 보리가. 근데 저는 막연히 부모님과 그리고 자기의 동생이 치유해 주세요. 막 이런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비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나도 이렇게 선입견이 굉장히 많고 편견이 가득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띵 하고 맞은 것처럼 이제 그런 측면을 저는 되게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뭔가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를까지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선택적으로도 조금 외면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 영화는 이렇게 보는데도 어떤 그 편견이나 이 구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슬픔을 감당해야 된다든지 또 때론 어려움을 무조건 공감을 일단 점수를 주고 이렇게 출발해야 되나? 라는 이런 준비 자세 같은 게 없어도 굉장히 맑은 동화처럼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아주 귀엽고 예쁜 드라마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 등장인물 중에 은정이라는 친구가 난 너무 멋있는 캐릭터 같아요. 고민 같은 거 다 들어주고 맞아요. 계속 받아주고 그거 나 구라야 말해봐 내가 구라줄게 알았어 아빠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뭐 그런 모습이 어떻게 예쁜 캐릭터가 또 한 명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그 아역 배우들 김하송 배우 뭐 이리나 배우라든지 아역 배우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색한 연기 하나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리의 부모님들이죠. 박진석 배우와 그리고 허진아 배우가 실제로 부부 사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온 코코라는 강아지 그 강아지도 이제 두 분이 함께 기르는 반려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연기 좋았는데 코코의 연기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 부모님 연기요. 네네. 네. 그래서 곽진석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많이 출연하셨고 액션 영화 위주로 많이 출연하셨고 그리고 네. 허진아 배우님도 단편 영화라든지 연극계에서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네, 네. 연기 경력은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리고 실제로 두 분이 부부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케미가 고스란히 영화 속에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강릉에 사시는 분인 줄 알았구나. 네. 바닷가에서 이렇게 그냥 그 집하고도 바닷가에 좀 오래된 풍경 있는 집 같은 느낌이었는데 되게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 걸고 자는 모습 같은 경우는 맞아요. 너무 네. 훈훈해갖고 네. 그 아빠가 계속 시종일관 자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김진유 감독님의 이제 부모님들의 모습을 많이 이제 영화 속에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아빠도 집에 오시면 많이 주무세요. 정말 거실에서 이렇게 TV 보시다가 주무시고 저도 그 옆에서 까무룩 잠이 든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영화가 더 힐링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영화가 주는 이렇게 좀 그 미적인 풍경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바닷가라든지 바닷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뭐 지루하지 않은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빛나는 한 씬을 꼽으라면 저는 당연히 짜장면이 개입이 돼야 된다. 맞아요. 이게 전 국민 짜장면 먹이기 프로젝트 같은 한 편의 영화였어요. 네. 정말 저도 이 영화 보고 나서 이제 바로 친구랑 같이 짜장면집으로 달려가서 짜장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거의 십중팔구 짜장면집에 전화를 하거나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짜장면 딱 먹고 싶어지게 만드는 네. 영화인 것 같아요. 특히 보리가 이제 그 길을 잃어서 파출소에 있을 때 그 여순경이 친절하게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짜장면 사주잖아요 보리한테. 그러면서 이제 대단한 순서 많이 먹어. 박기선 장부예요. 네네 고맙습니다. 탕수육은 우리 동네는 만원에 짜장 세트 없는데. 진짜? 거기 어디야? 아니 내년 진짜 무서운 선생님 많았었는데. 우리 동네는 보리가 탕수육도 서비스를 주는데 네. 여기는 안 주냐 그랬더니 그 거기에 공감하면서 여순경이 거기 어디야 한번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아이랑 공감하면서 짜장면이라는 그 소품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뭐 거기에는 뭐 특별한 그 의미나 또 때로는 뭐 메시지를 주려는 것보다는 그 풍경 하나로 주는 인간미가 오히려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을 포근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런 사소함 그 포인트들이 너무 영화 속에 잘 녹여져 있는 게 그것도 이제 감독님의 자전적인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가족들이랑 어릴 때 단호장에 갔었는데 길을 잃어서 짜장면 그러니까 짜장면집 간 게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그 경찰관분들이랑 같이 짜장면을 먹었던 그 기억을 영화 속에 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그 감독들이 자전적인 스토리를 영화 속에 잘 담아냈을 때 고스란히 너무 현장감 있게 잘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싶다면 나는 보리라는 영화를 보시고 굳이? 아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방송에서 보면은 음식 프로도 많으니까 누가 진짜 맛있게 먹어주고 맞아요, 또 맞아요. 먹어주면서 그 음식에 담긴 이렇게 또 훈훈한 인간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또 이렇게 전화 주문을 하거나 그 먹는 그런 습관이 있듯이 맛있는 스토리를 담은 얘기로 나는 보리가 이렇게 저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네. 네, 그렇죠. 또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이 영화를 제가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온 것도 장애인을 친파적으로 그려내지 않은 감독의 태도, 영화의 태도가 네, 굉장히 네. 돋보였던 것 같아요. 아까도 전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흔히 장애인이 나오면 너무 약간 눈물 지어짜기식의 심파극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그쵸, 이 영화는 그쵸. 너무 예쁘잖아요. 한편의 동화 뭐 같고 그런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뭐 경건성을 유지한다든지 손수건 준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영화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 장애인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고 이 영화는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영화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공존하는 사회에 대한 가장 훌륭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레인보우, 전신의 레인보우에서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 중에 몇 가지가 없고 한 색만 있으면은 뭐 충분히 또 그것만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무지개가 주는 어우러짐의 그렇죠. 아름다움은 네. 갖추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름이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매개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는 또 다양성에 관한 아주 잘 조명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나는 보리 영화는 단어. 나는 짜장면 짜장면? 저는 한 단어를 조금만 더 늘려도 될까요? 한 예, 문장으로 그럼요. 하자면 저희 모두가 좀 부족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그래서 그죠. 모두가 부족해서 모두가 감동적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멋있다. 하나 해냈네요. 네. 그러면은 또 다음 편을 기대해 볼까요? 그럼요. 네, 화이팅하는 의미로. 네. 짜장 먹고 하고 싶다. 진짜.